의정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이 진행됐는데요. 그 현장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의정부 시청 앞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이 지난 7일 사회복지의 날 진행되었습니다. 캠페인은 사전 예약제로 선착순 70명이 예약해 39명이 헌혈을 할 수 있었습니다. 헌혈증 기부도 이루어졌습니다. 생명사랑 실천입니다. 헌혈을 우리 의정부가 32개 시군에서 3회 정도로 많이 하고 있으시지만 대부분 헌혈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40대, 50대, 60대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. 피는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헌혈을 하시게 되면은 몸이 더 건강하다고 입증됐습니다.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혈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, 명지회,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가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이 캠페인은 의정부 시민의 생명사랑 나눔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.